자, 이제 그 다음 단원 29번. 이 문제도 내가 너네들한테 정말 많이 시켰는데 정말 많이 몰라요. 어딜 보고 식을 세우는 게 유리하냐면은 PX가 3차기 때문에 얘를 보고 식을 세우는 게 훨씬 유리한 거야. 왜냐면은 얘를 보고도 물론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얘는 3차고 얘는 2차니까 모자란 차수가 한 차수밖에 없단 말이야. 따라서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지. PX-1은 X-2의 제곱에 나누어 떨어지는데 몫을 보통 QX라고 놓지만 QX라고 놓지 말고 구체화를 해서 AX 플러스 B라고 놓는 거야. 왜? 차수를 알고 있으니까. 그럼 따라서 PX의 식을 그냥 세웠죠. X-2의 제곱에 AX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세웠죠. 관계식 몇개 있어? 두개 있어. 대입하세요. 1 대입하면 P1이 2니까 2는 1 대입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1 따라서 A 플러스 B는 1이야. 3 대입하세요. 3 대입하면 4고 3 대입하면 3A 플러스 B 플러스 1. 3A 플러스 B는 3이야.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세요.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세요. 2A가 2야. A는 1이야. B는 0이야. 됐지? 따라서 px는 x-2의 제곱에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데 x가 하나씩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답이겠지, 그지? 다음 30번도 보면 뭐 니네가 계수 비교를 해도 되고 수치 대입을 해도 좋은데 그냥 뭐가 제일 편할 것 같냐면 계수 비교가 훨씬 편해요. 무슨 얘기냐면은 식을 그냥 세워. 얘는 x-1의 제곱 x 플러스 1 곱하기 4차지? 좌변이? 우변도 4차여야 되지? x 플러스 뭐가 오면 좋을까? c가 오면 돼 그냥. 다른 문자 c를 둔게 아니라 그냥 리얼 c가 오면 돼.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상수항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거 곱하기 1 곱하기 이거 전개하면 상수항 1이잖아. 1 곱하기 1 곱하기 C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. 그죠? 그러면 좌변에 있는 상수항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고 그냥 뭐 할까요, 선생님? 얘를 전개를 하세요. 이거 전개하세요, 그냥.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하세요. 아셨죠?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. 자,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 있지?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. 그럼 뭐 하면 될까? 몇 차야? 3차야. 얘몇 차야? 2차야. 뭐 하면 돼? 직접 나누세요. 아셨죠? 항상 이 문제도 많이 나오는 문제지만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. 그럼 너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될까? 이 조건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1번은 판별식을 먼저 보는 거야. 그치? 판별식을 보고 이거를 K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지.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. 이것도 쉬우니까 그냥 쭉쭉 넘어갈게. 자, 그 다음에 33번은 우리